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를 따라서 알트코인들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20센트에 가까이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는 얼마 전에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최근에 XRP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는데 이 상위 지갑들 어떤 물량 변화가 있었느냐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딱 보셨을 때 상위 0.01%에 해당하는 XRP 지갑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달 정도를 텀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달 만에 이제 저점을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보유 물량이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XRP 상위 지갑들을 보셔도 2019년 9월 29일에 비교했을 때 지금 그 보유 물량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을 깼을 때 오히려 물량이 늘어났거나 줄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기점으로 알트코인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 전까지 22일 오후 7시 20분 기준으로 XRP 같은 경우는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으로는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똥대포가 이틀 전에 남겼었던 XRP 관련 분석인데요. XRP가 정말 명확하게 이 뒤집어진 아담 앤 이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본래 이 아담 앤 이브 같은 경우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이 뒤집어진 아담 앤 이브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은 비트코인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보다 지금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바램으로라면은 당연히 XRP 가격이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크크런치의 창립자이자 에링턴 XRP 캐피탈의 마이클 에링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왜 많은 투자자들이 100억 달러 가치 기업 평가를 받은 리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리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 사이, 특히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 유튜브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똑똑해.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옳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멍청해. 라는 그런 법칙을 자기 머리 안에 갖고 다니면서 이제 리플사는 내가 봤을 땐 사기고 XRP는 절대 가격이 안 오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멍청해. 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클 에링턴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죠. 아무려면 저 수백억 원을 다루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니네보다 멍청해가지고 리플사에 투자를 하겠느냐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 곳들은 다 똑같다고 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국이 조금 더 힘든 이유는 이 오지랖 혹은 남의 인생에 참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본인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는 이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 많은 투자 회사들이 그러면은 XRP에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제도 제가 잠깐 짚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투자 회사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하는데 리플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XRP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사의 미래와 XRP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은행에 관련된, 혹은 금융업계에 관련된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행사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팩트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 the digital age, which is clearly what we are in today, our payment rails were developed 40 years ago. Pre-digital age, pre-internet, pre-everything. Actually, I find it amazing that I can order a package from Amazon, have it delivered faster than I get a payment from one bank to another. 자, 우리는 디지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불수단은, 그러니까 지불 시스템은 40년 전에 개발이 된 것이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전에 지불 시스템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한 어처구니 없게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배달 오는 것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지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혀 디지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에 개발이 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 시스템을 쓰게 될 것인가?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미국 시간으로 12월 2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리플사에 추가된 그런 투자들이라든지 리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한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의 제프리 터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이 발전하는데도 XRP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XRP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암호화폐이며 이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들은 흥미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발전된 것으로서 스위프트의 오래된 시스템의 실패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는 이러한 틈새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XRP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대한 투자 회사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한 그 회사들, 특히 저희가 SBI만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 XRP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락 동안에 털려나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털려나갔는데요. 추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을 사람들만 남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리플사가 하려는 일이 성공해가지고 XRP가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더욱더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그러니까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는 유로 엑심뱅크의 그라함 브라이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XRP를 최초로 사용해 지불과 유동성 결제 그리고 리플사의 실시간 인스트럭션 안에 스위프트의 메시지를 고정시킴으로써 무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은행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위프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스위프트 시스템은 정말 오래됐고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위에서 리플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리플사가 100%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자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약간의 업데이트랄지 이 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자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와의 접전 끝에 리플사의 기술을 5년 전부터 사용해 왔었던 월스포트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플사와 가깝게 일하고 있는 머니그램과 최근에 비자 다이렉트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또 함께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로넷, 마찬가지로 리플사의 파트너인데요. 유로넷의 자회사가 리아머니 트랜스퍼입니다. 리아머니 트랜스퍼, 머니그램은 월마트와 또 함께 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엑스커런트를 공식적으로는 사용하고 있고 빠형은 전에 한번 리아 머니 트랜스퍼에서도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적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파트너십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자와 유로넷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지불이 활성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핀테크 기술 성장에 힘쓰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이에서 리플사의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될 수 있을지 그런 점들도 많이 주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 소식이 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와 함께 리플사에서 법률 쪽 일을 하고 있는 미셸 본드 씨가 2020년 디지털 머니 포럼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열리게 된 행사인데요. 주제는 블록체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규제로부터 시작된다. 정말 지겹죠? 규제. 그렇지만 조금씩 발전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메나 지역 담당자 나빈 굽타 씨는 2020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되는 2020 메나 뱅크 투 뱅크 포럼에 참석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들 바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아시안 디벨롭먼트 은행에서 2019년 6월에 발행한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서였고요.
만약 암호화 자산이 현재 지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암호화폐들은 교환 매개가 아닌 결제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들을 상품으로 분류하게 될 수 있거나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정말 XRP를 상품으로 꼭 좀 빨리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규제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SEC 발표보다 CFTC가 나와가지고 물론 SEC와 함께 이야기를 한 후에 나오겠지만요. XRP도 상품이다 딱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사업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요. 그 다음엔 뭐 거의 웃자고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XRP 킬러가 나타났다. 바로 던킨 도너츠의 던킨 코인입니다. 좀 유명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및 자체 코인들을 발행할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JPM 리브라이에서 던킨 코인도 XRP 킬러로 불리게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많이 됩니다. 그냥 가격이 안 오르니까 만만해가지고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지금 XRP나 리플사만큼 발전 속도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코인들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야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주로 가격 이야기가 토론이 되곤 하는데요. 비트코인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죠. 반면에 리플사는 정말 많은 소식들과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사가 성장하고 있고 XRP에 관련된 개발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발전이나 진척 없이 가격이 펌핑되는 코인들, 반면에 소식이나 발전사항은 많으나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 XRP,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다가오는 미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코인들에 투자하지 말란 말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분산 투자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